고난의 시대,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추사 김정희 선생. 그의 유배 생활은 제주의 소중한 문화예술이 됐습니다. 조선 말기, 명필로 많은 서화를 남기고 금속학자면서 실학자기도 했던 김정희. 약 9년 동안의 유배 생활 동안 다양한 업적을 남겼는데 제주에서 완성한 추사체, 국보 제180호 세한도 등 찬란한 보물들을 제주에 선물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와 제주의 인연은 어느덧 180여 년, 삼갑자에 이르러 기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추사축제의 세계화 비전과 전략이라는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 안에서 제가 세계축제의 예시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은요, 인구 3만의 도시, 소도시죠.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스입니다. 축제는 1946년에 시작됐고요. 오페라로 특화된 이 축제는 거대한 무대 조형물이 담긴 사진으로 페스티벌 고어, 즉 페스티벌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루마니아 시비어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 7월을 거쳐서 한 10여일간 진행되는 이 축제는요, 시비어라는 인구 16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70만 명의 관객을 몰고 오는 힘을 발휘합니다. 축제와 함께하는 수천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제가 만난 대학생들은 축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본인들의 CBU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축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정량적으로 크기로는 그 팩트로는 맞진 않지만 이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194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9년에 처음으로 한국 공연이 진출하면서 이 축제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난타로 그때 제가 연출부이자 해외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8월 한 달 동안 120개의 공연장에서 1200개의 공연이 올라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축제가 가진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축제의 세 가지를 예시를 드렸는데요. 이 축제들의 공통점은 시민이 사랑하는 축제라는 점입니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축제라는 점입니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축제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축제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기획한 축제라는 시간과 공간이 축제를 향유하는 사람들로 채워줄 때 축제가 결국 완성이 되니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의 축제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빗대서 상상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추사 김정희라는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축제를 만든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길 바랄까요? 저희 추사 김정희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어떤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그 핵심 가치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의 확실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슈가 되거나 혹은 잘 운영된다는 축제를 그냥 벤치마킹하면 one of them, 그냥 수천 수만의 축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이 축제를 하는지, 세계에 뭘 말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는 국가와 국가를, 도시와 도시를, 축제와 축제를, 사람과 사람을 문화예술로 연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제가 처음 받은 이번 워크숍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 자료에 여기 앞에도 계속 써 있었죠. 200년 전 한류 원조 추사 김정희, K-콘텐츠 세계로 다시 날아오르다. 되게 길었어요. 이 대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사체를 최고의 글씨라고 합니다. 추사가 그린 세안도를 깊은 감명을 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특히 그게 역사일 경우에 막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축제를 함께 즐긴 현대의 우리에게 추사 김정희의 그림과 글은 어떤 공감을 불러오는지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그림처럼, 그림을 글처럼 쓰고 그렸던 추사 김정희의 삶과 정신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히어로로 그려내서 한국을 대표하는 컨텐츠로 성장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추사 김정희에 대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글을 그림처럼, 그림을 글처럼 이 짧은 단어의 조합이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자유롭고 기분 좋은 울림이 있다고 느껴졌고 컨텐츠와 연관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류 원조가 다시 세계로 오르기 위한 도약의 첫 발을 내딛는 자리이길 희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씨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중일에 있어서 이렇게 개성적인 글씨는 없거든요.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이병수의 글씨 그분이 이제 김정희처럼 금석체의 중국 그 당시에 대가거든요. 아주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도 이 물론 새로운 면이 있지만 이 추사체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온건하다 그럴까? 그렇거든요. 이 글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글자의 크기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수색, 그리고 이제 횡액 간에 굉장히 어떠한 차이가 커서 훨씬 이 두께의 차이가 크니까 글씨에 강한 어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글씨가 보통 한자는 이쪽에서부터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서 한글처럼 써져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파격이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정희 글씨에는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은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몰라도 해석은 못해도 이게 대충 분위기상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거다 아니면 비장한 거다 이게 글씨에 묻어나거든요. 이런 글씨는 한중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희도 굉장히 전통을 계승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건 이러한 그 계승한 위에 창조가 이렇게 혁신적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김정희를 계승한다라는 거는 김정희하고도 또 굉장히 다른 어떠한 혁신의 여지가 있다. 그래야만 김정희가 제대로 된 어떤 전통의 계승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확신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세기 초에 한중일 학술 교류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온건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자꾸 열등감 내지 이제 삼국 간에 굉장히 이 힘든 지점이 뭐냐 하면은 문화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갔을 때 A 지역 원본에만 너무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로 가서 굉장히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르네상스가 뭐 로마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북부로 갔다 그럴 때 뭐 저기 로마만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르네상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한중일에 있어서 20세기 전반의 비극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정희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그래서 이 김정희의 얘기에 따르자면은 우리가 자 이 박서보 이게 단색화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이분의 어떠한 작품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POP 이게 다를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는 이게 맞거든요. 이게 김정희 시대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배로 가서 거기서 경전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어떤 추사를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희의 대가 현대 연구 대가가 후지치카 직하시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재총대했다라는 거 강조 안 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동전이거든요. 재창조한 건 입도 안 꺼내요. 이게 이제 바로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김정희를 본 어떤 관점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무시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자연미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유섭 선생님이 구수한 큰 맛 이게 바로 자연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큰 표제어로 우리나라 예술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제는 다시 반성을 해야 우리한테 좀 더 훌륭한 21세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태까지는 적거지였고 김정희의 시대에는 그래서 학문을 성숙시켰다면 이제는 많은 이제 성숙한 예술가들이 제주에 대해서 활동하거든요. 그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문화적인 이 복합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뜨내기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제시하는 자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삼국 교류를 하며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 근대의 제주도가 가지고 있었던 비극 이러한 것을 오키나와와 교류할 수도 있고 휴양지에 대해서는 뭐 해남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당서원은 서법, 서법사, 금속고증학, 동양미술, 미학, 미술사, 화론 등을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 추사 김정희 선생 및 이후의 제주 출신 서예가 동양미술가들을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면 연구 목적으로 각종 고문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화재 보존을 위해 원본은 열람이 안 되지만 도서관 측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필름, 복제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나 추사박물관, 추사관에서 추사의 편지와 작품, 세한도 등을 유리상자 안에 놓고 전시한다면 완당서원은 이를 디지털 파일이나 정교한 복제본으로 만들어 연구용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추사 선생의 편지글을 읽고 연구하던 중 하게 되었습니다. 편지글의 내용뿐 아니라 서체가 추사의 서법관을 너무나 잘 표현한 점이 훌륭해서 이 편지글들을 더 많이 알리고 연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편지글의 내용뿐 아니라 종이와 먹, 여백과 줄 간격, 서체의 변화, 추사체가 형성되는 과정 등을 연구하려면 원본 혹은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된 복제본을 필요에 따라 확대해가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당서원과 추사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행사를 함께하면 다채로운 학술 연구, 국제학술 교류, 컨퍼런스 주최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연구 등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완당서원과 함께 제가 예전부터 구상했던 비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림은 추사의 작품 중 테마가 있는
명품들을 제주도에 각하여 동아시아의 공통의 아이템인 비를 만들고 이를 모아서 조성한 하나의 큰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술 도서관인 헌팅턴 도서관은 연구시설인 도서관보다 그 공원이 더 유명하여 일반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합니다. 셰익스피어 정원, 연못 정원, 중국 정원, 일본 정원 등 특별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조성된 정원이 무려 16개에 달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림 역시 제주 여러 주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이에 맞는 비들을 멋지게 배치하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으면서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완당 서원이 학술 연구와 교류의 공간이 되고 이 공간을 이용한 학자들이 저술한 책이 또다시 서원의 자료가 되고 제주 출신 서화가들이 작품과 저술이 계속 이곳에 보존되면서 10년 후, 100년 후에도 끊임없이 추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는 것이 완당 서원을 기획하는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추사관과 비림 그리고 완당 서원을 근거리에 조성하여 이 새 공간을 중심으로 추사 선생의 업적과 가치를 선양하며 제주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 문화 연구 공간 즉 추사 예술촌을 만드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창님 제주 연구원 초빙 연구원님부터 해서 우리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님입니다. 추사는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호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10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제주 초가에 살면서도 그분의 당호는 상하 삼천년 종행 10만리제라고 하는 당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3000년, 종행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이제 공간적으로 10만리에 해당하는 그런 그 어떤 세계와 역사를 품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그 학문관이랄지 역사관 또는 인생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당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추사 선생의 관조의 미학이 사실은 전례고도 위리안치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세안도를 통해서 걸작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추사 선생은 소통을 위한 그런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적인 토론에 있어서는 추사가 특별히 견지했던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막내 동생한테 쓴 편지 중에 보면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을 하면 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 그 편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하면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자고 끝맺지 않고 정확하게 결론 낼 때까지 끝장 토론을 했던 그런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또한 그분의 집안에 내려온 가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도 이행. 바른 도리로서 실천한다 또는 뭐 직도할 때 길도자도 쓰지만 그 도는 바른 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 바른 말을 하고 그 말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 집안의 가규를 실천으로 옮겼던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일화로도 전해지지만 원교 이광사의 글씨에 대한 비판도 그분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그분의 공부했던 것이 진실을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실사, 역사적인 사례에서 위작이 됐던 것들을 공부했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후속 세대들이 공부할 때는 소위 말하면 고전적인 자료에 바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지적한 의미에서 돌아가신 분까지도 소환해서 어떤 토론의 주제를 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유배 추사 선생이 유배 이후에 형성된 시서화나 예술, 뭐 토론이라든지 기타 신간 서적의 유통을 통해 가지고 정보의 교류가 지극히 어쩌면 보면 사인 간의 교류였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축제의 본질로서 제의적 성격이 결핍을 보이긴 하지만 유배 문화라는 환경에서 배태된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려 했던 추사의 예술과 정신은 축제의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유의적 성격을 충분히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뭐 지자체에서 축제를 기획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역 축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점에 착안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기획 축제가 시대 변천에 따라 제의적 의미보다는 유의성과 어떤 상업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사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가 충분히 세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창님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세상과의 소통이 좀 어려운 시기에 그 소통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요.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서예학회 회장님이신 우리 장지훈 경기대 교수님으로부터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한번 했는데요. 인사동 한 목판에서 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를 좀 그림처럼 썼는데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서예 아시냐고, 한자 아시냐고, 한글 아시냐고 다 모른다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왔대요. 그냥 기운이 있고 뭔가 메시지가 있답니다. 저 같은 소가의 작품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추사 선생의 그 대가의 작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제 자랑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저 우리 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추사체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고 얘기하신다면 그림 속에 글씨가 있고 글씨 속에 그림이 있는 게 바로 추사 글씨의 매력이고 그게 콘텐츠입니다. 서예로 말하면. 그렇다면 추사 선생님이 그런 매력을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주와 추사 그리고 우리의 한국 서예 또 나아가서 K컬처를 이렇게 엮을 수 있을까. 참 저는 뭐 하나의 일개 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연합니다만은 추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한중일을 대표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대표하는 서예의 격조나 그 품격이나 고전에 대한 영향력은 한중일 서예가 서예 학자들도 인정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이제 추사 선생님을 세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만 제가 예를 들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북송시대 때에 장택단이라는 화가가 그렸던 청명상하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남성 개봉이라는 곳에 청명상하원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림 하나가 한 도시를 매개 살리고 있습니다. 추사 선생이 우리 세안도를 적거지에서 그리셨다면 사실은 많은 글씨도 필요 없고 세안도 하나가 어쩌면 우리 제주의 그런 K컬처를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분명한 콘텐츠인데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 디지털적인 측면 또 아웃소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분명히 길이 있고 우리가 우리 제주라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이 돼 있다고 보고 추사는 본질은 또 우리 학자이자 예술가죠. 그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학술적인 또 서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국제학술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질적인 측면도 분명히 함께 가져나간다면 저는 제주라는 우리 특수성과
추사선생이라는 걸출한 우리 2000년 서예가들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우리 추사선생의 그러한 콘텐츠와 지역이 만난다면 분명히 제주에서 추사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진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사의 매력만으로도 분명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가 한 명 잘 키워서 마을이 아니라 도시가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큰 듯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 출신이시고요. 또 우리 화가이자 전 홍익대 교수님이신 문복선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복선입니다.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추사 작품을 잘 연구해보면은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먹입니다. 먹이 굉장히 짙은 먹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송현묵하고 중국의 좋은 먹하고는 다 전혀 다른 우리나라의 말 그 해주 지방에서 만든 참먹입니다. 그야말로 조청 같은 먹이죠. 그래서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게 한지에 가능해요. 한지에서 그 받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명품들이 거기서 쏟아 나왔고 주사님이 사용했던 그 아까 서간 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이 한국 족제비로 만든 황모틀로 썼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한 필이 나옵니다. 중국 양모라든지 그런 되지가 않죠. 그 기필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야말로 동네 축구처럼 그 누가 앞에 차줄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누가 앞에 공을 그 패스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어떤 조선 그 글씨의 어떤 전형적이었는데 이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손흥민처럼 바로 그냥 직접으로 패스하는 어떤 그런 호흡법으로 그것이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지금 그 강한 직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필법이 다르죠. 역시 어떤 추사 선생님 작품은 역시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이 309개의 서체를 이용해서 뭐 자기 독장서를 만든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추사 그 선생님이 그 제주 그 9년에 가까운 그 고독이 시절에서 만들어진 한이 그 한에서 나온 글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플러스 그다음에 그 초년기에 배웠던 그 사경이 그때 집중력과 두 개 합쳐서 그 날카로운 어떤 창과 같은 글씨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화가로서 그냥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봉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화가로서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까 마지막으로 한이 담겨 있는 제주도의 작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이라기보다는 추사의 혼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오늘 와서 이게 성함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두사부 일체 들깨들 영화 제목을 하면 아 고개를 전부 다 끄덕끄덕 거리실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의 하원주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류 원조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큰 제목을 두고 있는데 제 스스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대단한 점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한류 원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해 먼저 의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물론 그 의문은 비판적 의문이기보다 좀 발전적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류나 K-콘텐츠에 대해 정확한 어떤 규정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썼을 때의 그 가치 창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추사 선생을 좀 공부를 해보면 추사 선생의 대단한 점 그리고 대단히 남겨놓은 그 유산 가치에서 우리는 세안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지점은 뭐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세안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상적 선생에게 그 세안도를 전달했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 지점에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전문가로서 그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 사람에 대한 선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추사 선생은 대단히 의리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에 대한 인정성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과연 의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인가, 그 다음에 전문가가 타 전문가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거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원인으로 놓을 때 추사 선생에 대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최근에 뭐 그 스토리 공모전을 살펴볼 때 약 150편의 스토리를 읽었는데 사극이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극 작품들이 아주 줄어들고 부진한 상태죠. 그 이 원인이 뭐냐면 창작자들은 허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싶은데 이 역사라고 하는 우리 특히 이 서사가 기록의 역사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지점에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작자가 사극을 조금만 잘못 쓰면 굉장히 비난받아요. 그래서 사극이 완전히 지금 창작의 어떤 불씨가 좀 많이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훗날 우리 추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산어보 같은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허구의 무대를 넓혀주는 것 역시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콘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의 말과 언어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를 배우지만 요즘은 그 성적을 위함이고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말과 글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유적과 유물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원준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가치라는 테두리 안에 담아두는 게 아닐까, 더 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분명히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제주에서 같이 올라왔는데요. 대정읍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또 욕심도 많이 내시고 있을 것 같고 하실 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배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추사관에 있는 마을 안성리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그마하게 그 추사를 위한 행사를 20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듣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행정에서 부득불 못하게 해서 안 했지만 재작년에는 그 김영복 전문위원 모시고 또 토론회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봤던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추사가 걸어온 길이라든지 또 우리 그 추사관에 있는 그 복사본들 그거 전시라든지 또 가훈 추사체로 써주기라든지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2년 전부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최고로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까지 그러면 가만히 놔뒀느냐. 그거는 우리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잘못이지만 우리 제주도청에서도 너무 내버린 게 아니냐. 이거 제주도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추사 기념 사업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한 15분 해서 했는데 이제 또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제 중지된 상태에서 우리 송재호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어타운, 영어마을이 지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5만 평인데 그중에 지금 대학이 안 들어있는 터가 약 한 15만 평이 있습니다. 그냥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하기로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영어타운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자주 했습니다. 추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추사에 대한 책도 넘겨줘서 이거 영어로 해석을 해 영어로 써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엊그제도 만나고 왔습니다. 추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추사문화제를 생각하느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쪽에 학생이 약 한 4,800명이고 영어 쪽 그쪽 교수 교사분들이 약 한 1,100명 가족까지 하면 한 2,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방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0월 말에 해주시면 본인들도 같이 추사문화예술제를 참석해서 같이 하겠다 해서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다음 토론회는 우리 20회 추사문화예술제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소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사문화예술제를 이끌어갈 거냐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대정에서 우리 추사 기념사업회도 구성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추사예술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좀 커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또 맘처럼 잘 되시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좀 큰 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어서 예술제 할 때 즈음해서 이 오늘 나온 제언들에 대해서 이게 후속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회장님과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대중음악 공연 그리고 페스티벌 문화산업화에 대해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권준원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권준원입니다. 예, 저는 뭐 그 대학에 오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 뭐 이렇게 전통적인 그 요소들 문화자 유산들을 어떻게 좀 상품화하고 산업화할 것인가 이런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추사 선생님이 이제 시각적인 그런 예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제 글씨하고 이제 그림하고 이런데 최근에 공연 쪽에서 이런 그 시각적인 것을 무대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제 3D 영상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대에서 이제 그걸 시각화시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또 방식도 있고요. 요즘은 또 그렇게 직접 무대 위에서 그 실연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림이나 글씨를 관객들 앞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 어떤 뭐 특수한 영상 장비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전자장치들을 또 결부시켜서 또 더 나아가서는 뭐 홀로그램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해서 감동을 주는 이런 뭐 예를 들자면 뭐 드로잉 쇼라든지 또 뭐 요즘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뭐 뮤지컬 또 페인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공연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이제 추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금 남겨진 그림이나 글씨들을 이걸 있는 그대로로 유산을 우리가 이제 뭐 관람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후대로서는 의미가 있고 또 뭐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또 그걸 보고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사업과 함께 또 해야 되는 것은 이 추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런 유산을 좀 대중화시키는 일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사께서 그 제주도에 계시던 시절에 그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좀 그 이제 결합을 해서 그리고 이걸 무대 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그 관련되는 디지털 전문가들 또 영상 전문가들 또 요즘 첨단 또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좀 협조를 받아서 이제 이게 제주도에 우리 내국인 관광객도 많지만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의 저녁 시간도 또 우리가 이런 그 콘텐츠를 통해서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찾아온 우리 많은 관광객들에게 이 추사 선생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그림이나 글씨를 무대화시켜서 그것을 우리 이제 대사보다는 주로 이제 퍼포먼스와 음악도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을 결합시켜서 보여줌으로써 그 좋은 어떤 제주도를 대표하는 또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사실 지금 K-콘텐츠란 말이 좀 식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우리 K-팝에 많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런 퍼포먼스에
또 K-POP적인 요소도 좀 같이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지만 뭐 한 시간 남짓 그 이내에 어떤 이런 무대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상설 공연을 좀 한다면은 상당히 이게 문화상품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제주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상설 공연이 좀 힘들다면은 지금 여기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또 어떤 이벤트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일단 뭐 단발적으로라도 이런 걸 좀 준비해서 일단 하다가 조금 이 공연 콘텐츠라는 거는 한 번에 다 완성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상연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시작만 해놓는다면은 수년 안에는 제주도에 어떤 좋은 공연장을 잡아서 상설 연중으로 공연해서 제주도에 좋은 대표하는 콘텐츠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준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의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야간 관광 문화 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영상 디지털로 해서 그 공연 더 나가서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게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박혜진 대표 이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사 취임식 때 우리 문화 원형을 찾고 밝힌 데 힘써서 콘텐츠 기업인 학고재가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기회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아, 오늘의 주제를 미리 알고 계셔서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우리 박혜진 대표 이사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제목이 세계로 날아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추사를 통해서 제주도가 어떤 글로벌 랜드마크가 된다라든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든가 이런 그 포부를 담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포부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저도 뭐 미력 하나 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그 목표를 조금 더 단기적으로 당겨서 보자면은 저는 추사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금 더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공동체가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민들이 주사의 DNA를 내면화하고 소비하고 그걸로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 기반 위에서 아마 탑다운 방식으로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관광의 핵심적인 철학은 지역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삶 속에서 주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즐기고 누리고 소비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바텀업 측면의 어떤 접근이 좀 많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혜진 대표이사님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심이 뭐가 되는지를 간혹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더불어서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느냐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아르떼 뮤지엄 그리고 디스 트릭디스 홀딩스 부사장님이신 이동훈 우리 부사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제주 강연시 체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세미나 주제가 이제 추사 김정희 K 컨텐츠로서의 가능성 글로벌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라서 그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의 에너지들을 그리고 흥과 끼를 이런 또 컨텐츠 재해석하는 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컨텐츠 포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엄밀하게 하면 지금 사실 한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AI 기술 같은 걸 접목하면 저는 한글로도 타이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어떤 컨텐츠 포맷을 만들자는 게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뭐 그 우리 권은정 위원장 말씀하셨고 옆에 계신 이제
박혜진 대표님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급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이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지속성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 컨텐츠가 저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과 간의 적절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관에서 그냥 예산을 잡아서 공급자 마인드로 그냥 제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지속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제주의 추사 이런 그 문화적 자산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를 활용해서 비엔날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방금 생각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민과 협력 관점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로베이스 만들면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립니다. 아르테 뮤지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간 1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추사 적어도 추사 축제가 벌어질 때는 추사 그림을 가지고 뭔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형태의 전 협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그래서 저는 지속성 관점에서 조금 더 민과 간의 협력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관 쪽에서 민의 그런 자율성과 창의성을 좀 그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플랫폼을 깔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동훈 부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MZ에 대해서 새로운 포맷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민 관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야만이 보다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우리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유동환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분위기 이게 정책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다음 문제고 특히나 이 부분이 예술이나 콘텐츠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더욱더 열린 해석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 콘텐츠가 나옵니다. 콘텐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같은 거다 그러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이전 거보다 확실히 달라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반역을 허락하는 분위기가 제주도 안에 없으면 새로운 거 안 나옵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육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 외의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소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나 상품이 나오나요? 소재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추사 김정희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제주도에만의 것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넓히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상품화 내지는 콘텐츠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셔야 됩니다.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류 이야기를 하지만 한류를 잘 뜯어보면 한류의 성공은 누가 한 거죠? 정책이 나서서 했나요? 국가가 나서서 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에서는 무조건 기존에 했던 거에 정반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1년 단위 예산으로는 콘텐츠 못 만듭니다. 계속 투자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결정한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맡기고 오래 투자하세요. 그리고 제주도에 만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느낌이. 과천 예산 뭐 이쪽하고 연대하세요. 그래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경쟁자 많습니다. 추사 김정희 말고도 추사 김정희로 연대하셔서 파이를 키우고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개발한 다음에 그중에서 공유하시고 발전시키면 됩니다. 제주도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최고를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일한 걸 하세요. 진짜 마지막에 선택은 유일한 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개만 하세요. 한 개. 추사 김정희의 어떤 측면, 결과적으로 세한도일 수 있겠지만 세한도에 다가갈 때 어떤 측면으로 다가갈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반역을 허락하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경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추사가 정말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제주에서 자랄 수 있는 하나를 잡아라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한되지 않게 약간 반역을 하더라도 오픈하라라는 좀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게 합니다. 다음은요. 고려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신 국제축제포럼 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남일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콘텐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 단어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점입니다. 제주도에서 추사생님을 선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자리도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유동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어디에서 추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점을 하려면 다른 측면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어는 주도입니다. 지속 가능성이죠. 선점을 해서 주도를 하면 콘텐츠는 끝나죠.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자체장이 바뀌면 모든 행사들이 다 방향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만약에 이 추사생님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정책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면 그 추사생님의 색깔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사생님의 세계적인 요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각 장르 분야에서 종교 분야에서 많이 있지만 그것은 각계론, 각계전투고요. 그 전체 전략을 짜는 뭔가 컨트롤타워를 제주도에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뭐 제주도에서 하든 뭐 어떤 센터에서 하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전문가들이 붙어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의 추사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뭐 글씨 있죠, 그림이 있죠, 다도 있죠, 뭐 예술성 있죠. 또 그 인간사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유배 8년, 요거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추사생님의 유배지가 아니라 제주도가 추사생님의 예술적인 역량을 키우는 그런 예술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요소들 있죠. 근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메이킹 부분이 약하죠. 메이킹 부분은 산업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사생님의 것들로는 산업화가 되기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스토리텔링 부분에 중요한 게 빌딩인데 빌딩은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추사생님의 캐릭터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봐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컨셉으로 끄집어내는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먼저 선점을 하시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나가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추사생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남일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선점을 해라. 선점을 하되 중장기적으로 잘 펼쳐나가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소중한 의견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주에서는 정말 욕심이 있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욕심에서 그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섬으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제주도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